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고객님 퍼프레쉬를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뿌리 탈색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올렌시아에 지금 톤업 라이트닝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크림이에요. 크림으로 돼 있거든요. 이 친구에다가 산화제 9% 하고 해서 1대1로 믹스를 했어요. 1대1로 거기에 아쿠아 프로틴 A를 제가 두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또 도포를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거는 14레벨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톤업 라이트닝이 빠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화제 9%로 하는데 9%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객님이 팔딱팔딱 떼어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 안 뛰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요. 제가 20분만 방치할 거예요. 그래서 20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산화제 9%를 1대1로 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세 펌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호일을 덮고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열 처리 할 거예요. 고객님 여유롭죠? 따갑지 않다 그래요. 산화제 9%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분 방치할 거예요. 10분 열 처리하고 10분 자연 방치하고 샴푸하고 나서 애쉬 퍼플로 저희 또 염색 들어가. 네, 지금 제가 톤업 라이트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14레벨 이상에 한 번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산화제 9%로 해가지고 네, 잘 빠졌죠. 네, 제가 여기다가 지금부터는 또 퍼플 애쉬로 해가지고 애쉬 퍼플이죠. 해서 제가 또 한번 네, 지금 제가 저희가 퍼플렛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는데 저희 보시면 여기 올렌시아에 라벤더 있어요. 그죠? 라벤더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11이라 해서 애쉬가 있어요.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또 실버를 제가 넣었어요. 1. 그러니까 라벤더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애쉬를 1이 되고요. 또 실버가 1이 됐어요. 거기에 산화제 제가 3%로 10볼륨이죠. 3%를 1대1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도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35분이에요. 3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퍼플 애쉬로 마무리 했습니다.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